자, argument 두고 enlarge. 자, 이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얘는 argument, 얘는 argument. argument, argument. AUG, ARGU. 이 스펠링 주의합시다. 그래서 argue란 단어는 논쟁하다, 주장하다, 우기다, argument는 증대, 증가시키다. 자, John did what he could do. 끊어읽기 해볼까요? John은 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을 했다. John은 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을 했다. 여기서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To search for, 뭐뭐뭐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왜이 다음에 토병사 나왔네? 가족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했다. 되시죠? Enlarge, increase, expand, extend, build up, inflate. 증가시키다. Confirm, validity, verify. 앞에 나온 거 똑같아. Corroborate, 확증하다. Validate, endorse, sanction. Correct, flawless, perfect, faultless. 여기서 이 단어가 좀 어렵죠? 흠이 없는. 여러 번 나왔어요. Protect, 보호하다. Support, guard, 룩에 앞서 돌보다. 이 단어가 제일 잘 나오죠? 얘 기출에 국가적 예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look after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take after 나온 게 어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look after 뭐죠? 돌보다 케어해 주는 거죠. take after 뭐죠? 그치. resemble 누구누구가 닮았다 이런 뉘앙스죠.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 그 예문이 좀긴거 구문 좀 설명드렸는데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이미 단어들이 같은 회에서도 그렇고 앞에 뭐 20회, 19회, 18회하고 계속 회독되어지니까 일정 부분 여러분이 회독 일정 부분만 하면 어휘는 아 이렇게 꾸준히 100개를 하는데 이 못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어휘 풀는 게 여러분 경이롭죠.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국어도 중요하고 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리고 제 성향이 무조건 영어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영어 점수 나올 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지. 오케이? 다만 매일매일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독보적 천재는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이거 한강이긴 한데 열 문제라서 양꽤 많다. 동요도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5개씩 들으세요. 5개씩. 그래서 이게 유닛 하나에 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5문제씩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5문제 이렇게 들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괜찮아. 월요일 날 20일을 들었죠. 그럼 화요일 날 20일을 또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0일을 또 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를 갖다가 이틀 또는 3일 동안 그냥 2번 계속 듣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독이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좀 그렇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국사나 뭐 행정학 같은 거 공부해서 너무너무 암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틀어놔.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본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좀 회독해서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어떨 때는 몰입해서 공부하고 너무 좀 부담스럽거나 막 몰입하기가 뭐하냐면 그냥 틀어만 놓는 거지. 그러다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회독이 되어지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